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무역 분쟁을 통해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재하의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이익안정성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근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회사들의 하우스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은행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IM 그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 나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신한지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은행주들은 조금, 의견들이 낮은 그런 것이 사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오리온에 대해서 저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역시 오리온이다. 근데 지금까지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좋았던 것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되는 이슈들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2월 달에 위기만 잘 넘기면, 그렇죠? 2월 달에 위기만 잘 넘기면 오리온의 실적은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아무튼 신종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 위기를 잘 넘겨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역 분쟁을 통해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리포트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보다 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원자재 시장이다. 최근에 국제 유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50달러에 딱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본격화된 1월 17일 이후에 15.3%나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로 9.1% 하락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OPEC 플러스의 추가 감산 목표량이 많지 않다는 점, 미국의 잔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원유 선물에 대한 투기 포지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수요가 좀 늘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늘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스키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정말 좋대요. 혼자 다 독차지하고 놀고 있다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가가 이제 수요가 위축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유가 하락은 최근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던 물가 상승률을 재차 둔화시킬 수 있는 소재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정책적인 대응이 생긴다.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이때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현재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2020년이죠. 연준의 기준금리 조정폭은 마이너스 42bp, 0.42%포인트. 그러니까 두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처음으로 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가 저기 그이그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우리도 요즘에 도로 나가면 한산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렇습니다. 자, 증시의 높아진 밸류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것이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가 높아져 있죠. 최근에 미국이 또 반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봐야 하겠죠.
작년 증시의 EPS는 2.3% 역성장을 했지만 PER은 26.2%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근데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도 올라가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연초에 진행됐던 시중금리의 상승은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앞으로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려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면서 돈을 풀면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저기 그 복합적인 함의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네요. 그래요. 우리는 뭐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소 섞인 이야기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다 주식시장은 조용해집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